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의 풍경이 수려한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던 김사과 씨, 우연히 담장 너머로 보이는 예쁜 여인네를 발견하였다. 마루에 서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김사갓은 그만 걸음을 멈춘 채 그녀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참을 여인에게 넋을 빼앗긴 채 서 있는데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보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자기 뒤에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갓은 쓴 모양이 제법 어울리는 것으로 봐서 글줄이나 읽는 선비로 보였다. 당신이 나를 불렀소. 김사갓이 묻자 사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여기에 당신과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렇긴 하오만 그런데 나를 왜 불렀소? 왜 불렀냐고?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요? 저기 집안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시오? 바로 내 마누라요. 왜 남의 여자를 넘보고 있는 거요? 당신 오늘 나한테 혼 좀 나야겠소. 그는 당장 멱살이라도 잡으며 주먹질을 할 기세였다. 김사갓은 당황하여 얼른 둘러댔다. 이보시오. 잠깐만 진정하시오. 대개 아내를 본 것이 아니라 감장을 따라 핀 꽃이 하도 곱고 예뻐서 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감상하고 있던 것뿐이라오. 그 말을 내가 어찌 믿소? 보아하니 근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 사는 누구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이오. 시를 읊으며 전국을 유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자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약간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시를 지을 줄 안단 말이오? 그렇다면 좋소. 내 운을 부를 테니 한번 시를 지어볼 수 있겠소? 김사갓은 우선 이 남자에게 남의 여편네나 기웃거리는 좀팽이로 기억되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면의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의 건방을 납작하게 해줄 심산으로 흔쾌히 그렇겠노라 대답했다. 사내가 첫 운자를 불렀다. 기억. 아니, 운자가 한문이 아니고 언문풍월이요. 한문이든 언문이든 아무려면 어떻소? 힘들면 좀 더 쉬운 운자로 불러드리리까? 아니요. 잠시 시간을 주시오. 운자치고는 다소 수준이 낮아 오히려 난해했으나 김사갓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재빨리 글귀를 생각했다. 일부러 자신을 굴려주려고 그런 운자를 내놓았으리라 생각하고 요 앞에 기억. 허리의 기억이니 낯을 찾다는 뜻이었다. 사내는 다시 재빠르게 운자를 불렀다. 이응. 이번에는 김사갓도 바로 응대했다. 우비천 이응. 소의 코를 뚫고 이응자를 달았으니 결국 콧두레를 달았다는 뜻이었다. 사내는 또 운자를 불렀다. 리을. 귀가 수리. 리을은 한자의 몸기자로 즉 집에 가서 자기 몸을 닦으라는 뜻이었다. 사내는 자신이 부르는 운자에 대해 조금도 막힘없이 응대하자 당황하며 더욱 큰 소리로 다음 자를 외쳤다. 이번에는 디귿. 불연점 디귿. 불연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고 디귿자에 점을 찍으면 망할 망자이니 이 말은 곧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김사갓이 지은 글귀를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었다. 내 허리에는 기역자 낫을 차고 소의 코에는 이응자 콧두레를 꿰었구나. 집에 가서 자기 몸이나 수양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결국은 남자를 모독하는 시였다. 하지만 사내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당신 말대로 오늘 띄우면 막힘이 없는 걸 보니 시를 쓰긴 쓰는 자 같구먼. 오늘 당신 이대로 끝난 걸 운 좋은 줄 아시오. 자신을 모욕한 줄도 모른 채 남자는 뒷짐을 찌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쿠, 남의 집 처자 한번 훔쳐보다가 된통 망신을 당할 뻔했구먼. 김사갓은 혼자 빙긋이 웃으며 그 집 앞을 바쁘게 지나쳐갔다. 경기도 어떤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면서 의원인 채 하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전혀 없었으나 워낙 입담이 좋고 임기응변이 좋아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사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눈치채었다. 김사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파리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내더니 이내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배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달여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해보게. 김삿갓은 의원의 처방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었다. 아니 의원님,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다 있답니까? 나는 여지껏 수많은 처방을 들어보았지만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말도 안 되지 않소. 그러자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물론 그런 약이 있을리 만무하지요.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어.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요, 병명까지는 내가 의원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십중팔구 소화불량이요.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그래도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이고 뭐고 아마도 큰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딱히 큰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하니 어찌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의원인 셈이었다. 그러자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의 의지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오. 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요. 내가 보기엔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오. 김삿갓은 돌파리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의 의지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돌파리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김삿갓이 강원도의 한 지방을 지나다가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던 중에 본의 아니게 옆자리 남자들이 술에 취해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정말 미칠 지경이네. 이놈의 마누라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에서 우르렁대니 내가 중간에서 살 수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그는 만수라는 30줄의 남자였는데 부인을 둘이나 데리고 사는 행복한 사내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직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는데 자네는 여자를 둘씩이나 데리고 살면서 매일 만나기만 하면 그리 호강에 겨운 소리만 짓거리는가? 그러게 말이야.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뭐가 불만인가? 오늘은 큰 마누라, 내일은 작은 마누라. 이렇게 번갈아 품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 말이야. 만수의 친구들은 불만스럽다는 듯 투덜거렸다. 모르면 가만히 있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면 아마 그런 말은 못할 걸세.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 우리가 해답을 줄 테니 한번 말해보게. 김삿갓도 잠옷 그의 사연이 궁금해져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킨 다음 귀를 기울였다. 만수의 사연은 이러했다.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는 사이가 좋지 않아 하루도 다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여자는 눈을 뜨자마자 마당에서 우르렁대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대판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만수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들었으나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나무래야겠기에 작은 마누라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방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윗사람한테 대드는 거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작은 마누라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본격적으로 혼을 내려고 했지만 옷 틈새로 보이는 탐스러운 가슴 때문에 그러질 못했다. 결국 식전부터 그는 작은 마누라를 껴안게 되었는데 한바탕 열이 오를 무렵 큰 마누라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쳤다. 큰 마누라는 사내의 등판을 후려치면서 소리쳤다. 이런 잡것들을 봤나? 만수는 무안한 얼굴을 한 채
말없이 머리만 긁적댔다. 큰 마누라가 다시 소리쳤다. 이 잡놈아, 그런 식으로 죽이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죽이라고.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마자 먹던 국밥을 입 밖으로 다 쏟으며 배꼽을 움켜잡고 웃었다 한다. 김삿갓이 어느 한적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동네 여인들이 논을 메고 있었다. 헉, 거참. 남정네들은 다 어디 갔기에 아낙들만 논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농가와 다른 풍경에 호기심이 발동한 김삿갓은 잠시 쉴 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논을 메던 여인 하나가 논둑으로 나와 앉더니 뭐라고 중얼대기 시작했다. 그는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귀를 쫑긋 기울여 보았다.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뜻밖에도 시경의 한 구절이었다. 시골에 사는 촌여인이 시경을 줄줄 외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그는 더욱 관심 있게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이 희고 매우 고운 것이 시골 여자로는 볼 수 없는 미인이었다. 김삿갓은 오랜만에 학식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을 보자 은근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인에게 슬쩍 다가가 시를 읊으며 여인의 마음을 떠보았다. 그대가 시경을 외우니 나그네는 문득 길을 멈추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네. 빈집에 밤 깊으면 사람들도 모를 터이고 삼경쯤 되면 반달도 지게 될 것이오. 이 시는 은근히 그 여인에게 수작을 거는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여인은 학식이 뛰어난 터라 김삿갓이 읊은 시의 내용을 대번에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짐짓 놀란 기색을 비친 여인이 수줍어하며 이내 시 한 수를 지어 응수했다. 길가에 열 사람 눈 가리기 어려우니 마음은 있어도 말을 못해 무정한 것처럼 보이네. 담 넘어 들어오기는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나는 이미 농부와 경부를 다짐한 몸이라오. 이미 여인은 남편과 다짐한 불경이부의 맹세를 저버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즉 남편과 맺은 혼인의 맹세를 깰 수 없으며 두 명의 지아비를 둘 수는 없다며 김삿갓의 수작을 세련되게 거절한 것이다. 김삿갓은 여인이 읊은 시를 듣고는 더 이상의 수작을 포기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떠났다. 여인의 절개는 물론이고 그녀의 빼어난 시작 솜씨를 그저 마음에 간직해두는 게 더욱더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무가 엄청 우거진 숲속을 걸어가던 김삿갓이 어디선가 다급하게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를 들었다. 숲속에서 매미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예사로운 일이었지만 그 소리가 하도 다급하고 애절하게 들려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다. 과연 생각대로 나뭇가지 사이 얼기설기한 거미줄에 매미 한 마리가 걸려 요란스럽게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 김삿갓은 고통스러워하는 매미가 너무 애처로워 거미줄에서 떼어주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노인이 멈춰서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공연한 수고를 하고 있구려. 아니, 공연한 수고라니요? 이 매미가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까지 미모를 살려줘봐야 그것들이 사람의 은공을 알기나 하겠소? 원래 자연의 세계란 먹고 먹히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소? 매미를 살려줘봐야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할 것이고 또 매미를 놓친 거미는 억울해하며 당신을 원망할 게 아니겠소? 결국 당신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을 텐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오. 김삿갓이 하는 행동을 딱하다는 듯 노인이 바라보았다. 모르면 잠자코 가던 길이나 가시구려. 원래 거미란 놈은 탐욕스러워서 항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오. 하지만 매미는 풀잎에 맺힌 이슬만 핥아먹는 것으로도 만족해하지요. 나는 그런 매미가 애틋해서 살려주려는 거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온갖 냄새를 따라 날아다니는 쇠파리 같은 존재가 거미줄에 걸렸다면 나는 구해주지 않았을 거요. 김삿갓의 말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모처럼 금강산에 들어간 김삿갓은 그 아름다운 절경의 넋이 팔린 채 세워라 내워라 하며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 어둑어둑하여 땅거미가 몰려들 무렵이었다.
오늘도 하루 머물다 갈 곳을 찾던 중 저만치의 작은 암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다. 오늘은 저기에서 하루 쉬어야 되겠구만. 그런데 암자에는 목탁 소리 하나 없고 워낙 조용하여 빈절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방 안에 노승 하나가 벽을 바라보고 앉아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것이다. 김삿갓은 우선 퇴마루에 걸터앉아 노승의 좌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노승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암자 마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내려왔는지 작은 다람쥐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어느새 수십 마리가 부산스럽게 암자 마당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에 다소 놀라며 손을 휘저어 다람쥐들을 쫓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람쥐들은 조금 물러나는 신용을 하다가는 이내 다시 몰려와 찍찍대는 것이다. 그때 마침 노승이 좌선을 끝내고 마당으로 나왔다. 김삿갓은 얼른 노승에게 합장했다. 노승도 말없이 합장으로 답례하고는 다람쥐들이 논이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다람쥐들이 노승의 머리며 어깨 손 할 것 없이 온몸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마치 노승의 몸이 다람쥐의 놀이터가 된 형국이었다. 다람쥐와 한 몸이 되어 한참을 논일던 노승은 다람쥐들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 도토리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그러고는 마당에 널찍하게 뿌려주자 다람쥐들은 사방에 흩어져 도토리를 주워 먹기 시작했다. 다람쥐들은 스님이 던져주는 도토리를 먹으려고 암자 마당으로 몰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먹이 때문이라고는 해도 동물과 사람이 그처럼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김삿갓은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거꾸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광경은 마치 자연과 사람이 하나된 모습이었다. 이를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끼리의 스스럼 없는 교감이기도 했다. 삼복더위가 시작하던 어느 여름날, 불볕더위는 김삿갓의 속옷을 모두 적실 만큼 매우 뜨거웠다. 잠시 그늘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김삿갓이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개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냄새를 따라 가보니 냄새가 나는 곳은 시냇가였는데 그곳에는 여러 선비가 모여 저마다 시 한 수씩을 지으며 서로 나누어 읽고는 시평을 늘어놓으며 보신탕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미 보신탕의 구수한 냄새에 취해버린 김삿갓은 염치불구하고 슬며시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 너머로 선비들이 지은 시를 훑어보았다. 역시나 동네 한량들이 지은 시라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들 틈에 끼어 앉아 술잔을 권해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술잔은 넘어오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를 가지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기만 하는 것이다. 슬슬 부하가 치민 김삿갓. 아니 이것들이 사람이 앉아있으면 한잔하라고 권할만도 하구만. 어찌 이리 야박하누.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들 대화에 끼어들며 한마디 던졌다. 구상유치로구나. 순간 선비들이 모두 일제히 김삿갓을 노려보았다. 방금 뭐라 했어? 선비들 중 가장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당장이라도 쥐어박을 듯이 소리쳤다. 그도 그럴 것이 구상유치라면 저 비린내 나는 어린애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니 화를 낼 만도 했다. 하지만 그 기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삿갓은 눈을 지그시 내리깔며 대꾸했다. 개 초상날에 선비들이 모여있다 해서 구상유치라 한 것인데 뭐가 잘못됐소? 말은 같은 말이었지만 한자가 다른 동음이여였다. 그제야 말뜻을 알아들은 선비들은 김삿갓의 비범함을 눈치채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김삿갓에게 술잔을 건네주었다 한다.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갈 무렵 길을 잘못된 김삿갓은 깊은 산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가를 찾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웬 나무꾼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나 반가워서 큰 소리로 불러세웠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어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인가가 있는지요? 이곳 산 중에는 집이라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추하지만 저희 집이라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지요.
아이고 그럼요.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그는 서슴없이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무꾼은 말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자신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졌으면서 말등에는 아무것도 얹어놓지 않았다. 궁금해진 김사갓이 물었다. 아니 무거운 짐을 말등에 얹어 싣고 갈 일이지. 왜 그냥 끌고 가십니까? 그러자 나무꾼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 이 녀석이 오늘 온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쉬게 해주는 것이지요. 순간 김사갓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더 힘들지 말이 더 힘들까? 그래서 다시 물었다. 말은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힘이 센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이 힘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보다는 아직 덜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형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꾼이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말이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너무 늙어서 젊은 말처럼 힘이 세지 않답니다. 제가 오랫동안 늘 옆에서 보아온 터라 잘 알고 있지요. 거참, 늙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내다팔든가 없애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끌고 다닌단 말이오? 물론 노형 말씀처럼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말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어려운 일도 많이 해왔고요. 그렇기에 저는 이 말이 우리 집안에 끼친 은공을 저버리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말은 저와 가족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김사갓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낱 집에서 기르는 말을 상대로 은공을 운운하다니. 이건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혹시 이 사람은 절에서 돌을 닦다가 출가한 스님이 아닌가 싶었다. 혹시 불가에 몸을 담은 적이 있으신지요? 나무꾼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요. 저는 그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산속에서만 살아온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이 나무꾼은 그야말로 산골 촌뜨기가 아닌가. 불자도 아니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 지혜롭고 누구보다 더 현명한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원래 부처님의 가장 큰 덕목이 자비 아닌가. 그런데 이 나무꾼이 이렇듯 하찮은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어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김사갓은 나무꾼의 인품을 보며 새삼스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방랑의 길을 떠돌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인가? 조부의 죄가 부끄러워 일체의 관직을 거부하고 또한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다 하여 큰 삿갓을 쓴 채 떠돌고 있는 자신이 오늘따라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무꾼의 집에 도착하여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김사갓의 상념은 밤이 깊도록 이어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김사갓이 어느 의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아침이 되자 어깨가 축 처진 젊은 환자 하나가 약방문을 밀고 들어섰다. 젊은이는 의원에게 힘이 드는 듯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저는 요즘 어찌 된 일인지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진맥 좀 봐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군. 진맥을 보니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러자 김사갓이 끼어들어 젊은이에게 물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뭔가 병이 있기는 한 듯한데 혹시 식사는 제대로 하시오? 예.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래요? 거참 그런데도 기운이 없다 하니 참으로 이상하군. 의원이 재차 물었다. 그럼 혹시 술을 많이 하는가? 의원의 물음에 젊은이가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닙니다. 술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그걸 마시겠습니까요? 저는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 밥도 잘 먹고 술도 안 하는데 기운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군. 그래. 의원이 또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 용색이 과도한 건 아닌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용색이라니요? 아, 그것은 말이요. 김사까시 의원의 말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 부인과 밤일을 많이 하는 편이냐고 물으신 것이요. 그러자 젊은이는 더욱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밤일을 자주 하면 기운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데 어찌 그런 일을 자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하루 정도만 그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의 말을 듣던 의원이 갑자기 펄쩍 뛰며 꾸중을 했다. 이해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밤일을 겨우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말인가? 나 같은 늙은이도 사나흘에 한두 번은 그 일을 거뜬히 치르는데 자네처럼 힘이 넘쳐나는 젊은 놈이 몸에 해롭다고 일부러 피한단 말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 싹 돌아가게. 불쌍한 놈일세 그려. 젊은이는 갑작스런 의원의 호통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일어서서 돌아갔다. 젊은이가 돌아간 뒤 김사까시 의원에게 물었다. 아니 의원님, 아프다고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호통을 쳐서 보내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의원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거칠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런 놈이 환자는 무슨 환자요? 밥 잘 먹고 술도 안 마신다면 기운이 펄펄 넘쳐날 게 아니오. 저런 놈은 식충이보다도 못한 놈이니 약이 따로 없어. 오히려 매가 약이오.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약에 빠져서 큰일이오. 한번 호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정신이 번쩍 들고 그게 바로 그놈한테는 약이 될 터인데 말이오. 아니 몸에 나쁘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멀리하면 무슨 낙으로 살겠소? 남자가 남자고 시를 안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픈 법이라오. 젊은 놈이 겨우 한 달에 한 번 밤일을 치른다니 그게 말이 되오. 마누라는 또 무슨 죄요? 의원의 말에 김사까시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허, 듣고 보니 의원님 처방이 옳습니다. 정말 그것이 명약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는 일생 밤일을 안 했는데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한다.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 실력도 없으면서 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영감이 있었다. 하는 짓이 워낙 괴팍하고 못돼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고 피했다. 한날은 김사까시 그 마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는 동네에서 입심이 좋은 박서방이라는 젊은이가 의원 영감을 호되게 무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박서방은 그날따라 일이 바빠 그날 잔치에 느지막하게 참석하였는데 의원 영감이 나이값을 한답시고 그를 점잖게 나무랬다. 여보게, 자네는 젊은 사람이 왜 그리 시간관념이 없는가? 박서방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의원에게는 한마디도 듣기 싫었다. 오늘만큼은 저 능구렁이 같은 영감탱이에게 꼭 창피를 주겠노라 마음먹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염나국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요. 변명이라 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그러나 박서방의 표정이 워낙 진지한 터라 의원 영감은 자세를 삐딱하게 고쳐앉으며 다시 물었다. 염나국이라고? 그래? 염나국에 갔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왔는가? 물론 저는 죽은 목숨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염라대왕께서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무죄야,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게 라고 판결하신 덕분에 다시 살아서 왔습니다. 허, 거참. 원래 자네는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도벽이 있는데 죄값도 받지 않고 살아서 왔다니 그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박서방은 성질 같아선 한데 쥐어받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말했다. 예, 지가 염라대왕께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 밤이 되면 못된 부잣집만 골라 들어가 물건을 훔쳐 처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연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듣고 염라대왕께서 뭐라 하시던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못된 부잣집의 물건을 나눠 쓴 셈이니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원이었는데 아이고, 급하게 염라국에 다녀왔더니 목이 타네요. 술 한 잔만 주십시오. 의원 영감은 같은 직업을 가진 그 의원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 얼른 술 한 잔을 따라주고는 다그쳐 물었다. 그래?
자네 앞에 있던 의원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 당연히 의원이야 많은 사람들의 몹쓸 병을 고쳐 사람들을 편안히 해주니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겠지. 옆에서 말없이 그걸 듣던 김삿갓은 그 말에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젊은이에게 당하고 있는 의원이 너무 우스워 참기가 힘들었다. 아닙니다요. 염라대왕께서는 그 의원을 펄펄 끓는 물속에 쳐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의원이 마시던 술을 멈추며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뭐야? 어찌 그런 판결을 내리셨단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는가?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시길 그동안 병든 인간들을 데려오라고 무수하게 저승사자를 보냈건만 한 놈도 올라오지 않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못된 의원놈들이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라며 크게 진노하셨습죠. 그 대목에서는 김삿갓도 듣기만 할 수 없어서 슬쩍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허허, 염라대왕께서 의원들 때문에 저승의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신게군. 그런데 젊은 사람이 용케도 저승에서 빠져나왔소 그려. 자, 그 기념으로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박서방이 김삿갓의 술잔을 받아 마시는 동안 의원 영감은 그제야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가 자신을 골려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불그락푸르락 화가 나서 괜히 마당에 놓는 닭들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 한다. 오늘도 김삿갓은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중 깊은 산 중에 들어서고 말았다. 인가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은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움막 같은 집이기에 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저 집은 빈집임에 틀림없겠군. 오늘로써 벌써 며칠을 굶은 탓에 온몸에 힘도 없고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은 맥이 풀려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일 듯 싶으니 먹을 것이 없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 앞에 가자. 뜻밖에도 그 집에는 나이 든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보아하니 팔순을 훌쩍 넘긴 그들은 정정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없고 매우 평안해 보였다. 어르신, 잠시 머물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식사는 하셨소?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시장하시겠습니다. 여보,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점심을 준비해야겠소. 주인 노인은 김삿갓을 반갑게 맞으며 아내에게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다. 숲을만 우거져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깊은 산 중에 노부부 단둘만 사는 게 신기해서 김삿갓이 조심히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이 산골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글쎄요. 몇 년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내가 고을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김삿갓은 내심. 놀랍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산 중에 갑갑해서 한 달도 살 수 없을 터인데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오셨다니. 아니 그럼 이곳에서 평생 두 분만 사셨단 말씀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곳에도 집이 스무 몇 채 정도 있었는데 하나둘 마을로 내려가고 한 10년 전부터는 결국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시다면 영감님은 슬하에 자제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있어.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산을 내려가 제 길을 찾아갔지. 그때 노파가 허리를 굽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차림을 보니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깡보리밥과 삶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간장이 전부였다. 미안하오. 깊은 산중이라 차는 없지만 많이 드시오. 어르신이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을 텐데 그럼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십니까? 그래봐야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김삿갓은 두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 물었다. 팔순을 넘긴 두 노인이 힘든 경작을 하며 살기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농사랄 게 뭐 있어. 봄에 보리랑 감자랑 호박 이런 건 몇 가지만 심어놓으면 그 해에 먹을 걱정은 없는걸. 아니 그래도 1년 내내 깡보리밥에 호박죽,
겨우 찐 감자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러시다면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보시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보았소?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우리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잘 먹고 살고 있소이다.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김작가생 그래도 걱정이 되어 다시 조심히 물었다. 어르신,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연세에 짐승들을 사냥해서 고기를 드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중에는 먹을 것이 많소이다. 철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두릅 고사리 같은 부성기도 많고 과실수며 앵두, 밤, 잣, 도토리 같은 열매들도 많지요. 그런 것들이 하늘이 주신 소중한 먹을거리 아니겠소? 아. 김작가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 질문과 걱정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어르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마치 교훈과도 같은 평범한 진리였다. 내가 왜 그 생각은 못했을꼬? 그랬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남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남보다 위에서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절대 주인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식사를 잘 얻어먹고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뒤돌아 절을 하며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도 죽장에 삿갓쓰고 유랑을 하던 김삿갓.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못된 졸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지 궁금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안에서 집주인이 나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느닷없이 김삿갓의 따귀를 힘차게 한 대 올려 붙이는 게 아닌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방어할 틈도 없이 당하고 말았다. 이 집 주인은 박부자라는 아주 고약한 영감이었다. 아니, 이런... 김삿갓은 끓어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런 고얀 영감탱이를 봤나? 당장 관가로 가자. 김삿갓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영감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 갔다. 관가에 도착하자 사또가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기에 다늦은 저녁에 와서 이 난리인가? 아니, 이게 누구시오? 박부자 아니시오? 사또는 박부자를 보자 깜짝 놀라 말끝을 흐렸다. 사실 박부자와 사또는 평소에 형님 아우하며 지내는 막역한 사이였다. 김삿갓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또에게 조금 전에 황당한 상황을 설명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소이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 사또는 김삿갓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끝을 흐렸다. 사또, 내 도저히 이 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과거에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 자를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 그대로 처리해 주시오. 그러자 사또가 박부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긴 했으나 그때는 뺨을 맞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엽전 한 푼을 받고 서로 합의를 해 끝이 난 적이 있소이다만. 뭐요? 엽전 한 푼 받고 합의를 했다고요? 김삿갓은 너무 기가 막혔다. 엽전 한 푼 던져주고 이 사건을 종결짓자는 사또의 꿍꿍이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판결 아니오? 그러자 사또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뺨을 맞은 자는 한 푼 받고 아주 고마워하며 돌아갔소이다. 사또는 또다시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김삿갓은 그제서야 사또와 박부자 간에 뭔가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른 척하고 말했다. 정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김삿갓은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아니, 여기는 왜 올라오시오? 사또 앞으로 간 김삿갓은 손쓸 틈도 없이 사또의 귀싸대기를 냅다 후려갈겼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감히 사또의 뺨을 치다니. 사또는 엉겁결에 맞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통을 쳤다. 사또,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이까? 김사갓은 태연스레 말했다. 이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나? 멀쩡한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묻다니.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김사갓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허, 사또 진정하시오. 나는 분명 사또에게 그 따귀 값을 치를 테니 걱정 마시오. 뭐시? 따귀 값이라니? 방금 사또의 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따귀 한 대에 겨우 엽전 한 푼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 뭐라고? 내가 이자에게 엽전 한 푼을 받을 게 있으니 그걸 받아서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 되면 계산은 정확하게 된 것 아니오? 사또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김사갓한테 맞은 볼만 어루만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때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우 어리석으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빛을 주면 독촉이 여간 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의 김무식이란 사람이 빛독촉에 견디다 못해 어느 날 한 꾀를 생각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김생원이 내일 틀림없이 종놈을 보내 빚을 독촉할 텐데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그리고는 이튿날 혼니불로 머리를 싸매고 발을 뻗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다. 한편 아내는 머리를 풀고 들창 앞에서 아이를 안고 앉아 슬피 울었다.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김생원의 집 종이 찾아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웬일이냐고 물었다. 남편이 어제 저녁에 돌아와 몹시 줄인 창자에 식은 밥 몇 숟가락을 뜨고는 갑자기 밤중에 가슴을 앓더니 벼랑간 숨을 거뒀지 뭡니까. 그러니 이 어린 것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놀란 종이 급히 되돌아가 김생원에게 고하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생각에 생원도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다. 그런데 대여세 후 뜻밖의 죽었다던 김무식이 김생원을 찾아온 것이다. 생원님 계십니까요? 아니, 자네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소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제야 겨우 생원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요. 이보게, 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기는 처음이네 그려. 그래, 정말 자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저승 구경도 했겠구먼. 예, 가보니께 대강 이승과 같더구만요. 어리석은 생원은 다시 살아난 것이 신기하고 괴이하여 급관심을 가졌다. 그래, 그럼 어디 얘기 좀 들어보세. 예, 처음에 얼굴이 흉악한 저승사자가 소인을 끌고 가는데 꼭 이승의 법사 같더라고요. 사자가 염라국으로 데려가는데 큰 궁전이 있고 귀신 졸개들이 중 늘어섰고 법관이 붉은 옷을 입고 앉았는데 그게 바로 염라대왕이지 뭡니까. 나를 물끄러미 보던 그 염라대왕이 커다란 장부책을 들추어 보더니 아니 이자는 아직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로다. 잘못 데리고 왔다. 지금 당장 돌려보내거라 하잖겠어요? 그래서 저승사자를 따라 다시 물러나왔는데 저승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소인의 손을 잡고 몹시 반가워하기에 자세히 보니 글쎄 돌아가신 생원님의 부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네가 돌아가신 우리 부친을 뵈었단 말이냐? 예,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워낙 남루한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몰라뵈었는데 찬찬히 여쭤보니 지금은 저승에서 거지 신세가 되었다지 뭡니까? 부친이 생원님의 소식을 물으시기에 자세히 여쭈었더니 눈물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마침 소인 주머니에 한 푼짜리 엽전이 있어 그것을 들여 술값이라도 하시라고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것을 보고 소인의 마음도 매우 슬펐습니다요. 그러자 생원도 눈물을 찔끔 흘리더니 말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부친을 뵈었는데 모친은 못 만나 뵈었느냐? 웬걸요 뵈었습죠. 그런데 상황이 황송해서 감히 여쭙기 어렵습니다요. 뭔 일이기에 그러는가? 우리 둘인데 뭘 망설이느냐? 어서 말해보게. 생원님께서 그리 간절히 물으시니 부득이 실상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피쇼. 사실은 소인이 저승사자와 우연히 한 빅주집에 들렀더니 술 파는 여인네가 바로 대부인 만화님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전보다 훨씬 신수가 훤하시고 옷차림도 화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부인님께서도 절 보더니 반가워하시며 좋은 술과 안주를 푸짐히 먹고 나왔답니다. 대체 우리 부친이 왜 그런 궁궁에 빠지셨는지 아는가? 그리고 우리 모친은 부친과 같이 살고 계시지 않던가? 예, 모친께 들으니 불행히도 저승에서 부친과 의가 맞지 않아 헤어지시고 저승길에 소인의 아비를 만나 새가정을 이루고 사시는데 아주 정이 깊다고 들었습니다요. 뭐시 우리 모친이 자네 부친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이 말을 들은 생원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이 일은 절대 밖에 소문내지 말게. 이 사실이 누설된다면 내가 앞으로 자네를 혼내줄 것이네. 그리고 일찍이 빌려간 돈은 내가 특별히 모두 탕감해 줄 테니 앞으로 가끔 내왕하며 서로 잊지 말도록 하세. 그 후 김무식은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종종 생원집에 찾아가서 밥과 술을 푸짐하게 대접받고 가끔은 급전도 빌렸으며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다 한다.